3년 첫 코미디 영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작하는 별 손예진을 저 조용구가 지금부터 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손예진 씨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코미디 영화 첫사랑 사수 걸기대 촬영 현장인데요. 오늘 촬영 내용은 바로 섹시 스윙 댄스입니다. 전부터 감독님이 완벽한 댄스를 준비하라고 부탁을 했다던데 그래서일까요? 예진 씨 재즈 연주에 맞춰 하나 둘 리듬을 타는 스텝이나 몸놀림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댄스킨 예진 씨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영화 클래식 안에서 교복을 입고 한동안 몸치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까지 했던 이 춤 장면인데요. 지금은 라틴 댄스까지 도전하고 싶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니 이제 클래식에서 보여진 몸치의 서력은 무슨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촬영 바로 아버지 유동군과 일편단신 차태현이 펼치는 손예진 쟁탈전 씬입니다. 먼저 두 배우의 코믹 오버 연기가 펼쳐지는데 잠시 주춤하던 예진 씨, 하지만 뭔가 감을 잡은 모양이죠. 다시 촬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두 배우 틈에서 진정한 오버 연기를 펼칩니다. 멋진 코믹 연기로 다가온 손예진 씨와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처럼 방송하면서 가슴 설레인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꽂혀 산 이유는요, 영화 클래식의 손예진 씨를 보고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드디어 오늘 손예진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하고 스톡이 순결을 의미하는 꽃을 제가 딱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순결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손예진 씨가 과연 좋아할지. 아, 근데 막 떨리는 그 기분 아세요? 일단 제가 좀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예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요,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너무 막 긴장돼서.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연예인 다 만나봤는데 손예진 씨만 못 만났어요. 아니요, 저 만났었어요. 시상식 때. 아, 그렇죠. 저 기억 못 하시고 무슨 처음이래. 아니, 그때는 제 마음이. 그래요? 예, 지금. 딴 사람한테 가 있나요? 예.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손예진 씨는 똑같은 이미지의 꽃을 샀어요. 고맙습니다. 이 백합. 너무 좋아요. 이 순결을 의미한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손예진 씨 백합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네.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아, 근데 제가요, 만난다니까 어제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시지? 아, 그리고 더 예뻐요, 실물이.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잠도 못 잤네. 아, 야. 첫 번째 데이트, 사랑을 차 한 잔을 싣고 중국 황제에게 바쳤던 귀한 차 백호 운친차를 대접하며 예진 씨와의 첫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한 차입니다. 근데 우리 예진 씨의 이미지는 참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이 차가 백호 운친차라고 해서 그 정말 맑고 은은한 향을 간직한 차거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봅시다. 네. 여기서 예진 씨가 데뷔한 지가 지금 2년 반 됐는데 참 많은 남자 배우들하고 연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클래식 같은 경우에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둘 다 얘기를 거의 안 했었어요, 정말. 아, 그럼 둘이 막 이렇게 옷 뒤집어 쓰고 뛰고. 그렇죠, 아주. 그럴 때만 하고. 아니, 그때도 얘기는 안 하고 뒤집어 쓰고 뛰고. 그 씬이 딱 끝나면 둘이 앉아서 가서 딴 데 보고. 전산 보고 막. 정말. 손예진 씨가 분위기를 막 띄우고 얘기를 먼저 건네고 그런 타입이 아니고. 너무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잘 못하겠어요. 그 말 같이 연기하는 배우가 와서 예진 씨, 내가 오빠니까 오빠랑 불러,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하면은 더 친해질 수 있겠네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차태현 씨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쉽게 막 다가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태현 오빠도 의외로 여자들한테 이렇게 막 쉽게 대시를 하거나 이렇게 뭐 전화번호를 묻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신기해요. 우리가 근데 보는 알고 있는 차태현 씨는 그런 왠지 좀 사람, 여자한테 가서 막 이렇게 건드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되게 의외의 연기자인 것 같아요, 남자 연기자 중에.
전화번호 물어본 연기자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가르쳐줄 번호가 없었어요. 우리 손예진 씨 워낙 재능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손예진 씨가 내가 찾는 아이라는 노래를 어디서 불렀죠? 연애 소설이라는 영화. 그렇죠. 자, 예진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찾는 아이, 그걸 제가 즉석에서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내가 만난 예진 너무 눈이 부셔 한번 보면 기절할 것 같고 두번 보면 미칠 것 같아. 이번에 그 영화 같은 데서 예진 씨가 직접 작사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작사하는 게? 네. 그럼 영화 속에서 작사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한 소절.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널 위한 거라 몇 번을 다짐해도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그거 힘든 거예요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예진 씨도 가수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또 예진 씨가 딱 이렇게 해서 조금 늘면서 딱 이렇게 조금씩 늘면서 하면은 장나라 2. 저는 그 정도 노래를 못하니까. 아니에요. 저 연예 소설 아니 근데 그 저 차태현 씨도 막 이렇게 가수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태현 오빠가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 뭐. 근데 이번 영화에서 손예진 씨의 이미지는 정말 순수하고 말도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이번엔 좀 망가진다면서요? 망가신다고 한다면 뭐 망가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약간 발랄하죠. 엽기발랄 같은. 엽기발랄. 네. 손예진 씨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처음엔 약간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나는 재밌다고 한 건데 만약에 안 웃어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관객들은 모르지만 스태프들은 다 같이 하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상대 배우나. 그래서 막 괜히 웃기려고 오바를 했다가 감독님이 너 오바한다 그러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그럼 또 약간 덜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바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첫사랑 사서 걸기 대회에서 우리 손예진 씨가 엄청난 노출을 한다고. 네. 어디까지? 그냥 수영복 입었어요, 비키니. 되게 야해요. 정말? 네.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때 한겨울이라서 수영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갖고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수영복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정말 야했던 거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진짜 제2의 김혜수라 그랬대는데.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누드 사진을 찍는데요. 그만큼 이제 벗는 거에 아름다움에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손예진 씨도 제2의 김혜수라고 하면 예쁜데 왜 그런 걸 노출신을 꺼리세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자주 하려고요.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저 너무너무 좋아요. 제 이름이 영구잖아요. 네. 영구랑 강아지들이랑 또 친분이 있거든요. 영구와 땡칠이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예진 씨의 취향을 고려해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 조금 특별한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색 데이트 바로 애견 카페 데이트입니다. 얘들아 우리 손예진 언니 왔다. 예봐. 어디서? 야 아니 잠깐 손예진 씨 이게 이름 뭔지 아세요 이게? 얘는 얘 얼굴 좀 봐. 아메리칸 코카스판이에요. 아메리칸 코카스 서핑판? 코카스판이에요. 이거 얘는요? 얘 다리 짧은 거 닥스호트. 닥스호트. 보시면서 제가 잉글리시. 잉글리시. 그렇죠. 맞죠. 한수아 지금 이게 사냥개 이게? 아니요 사냥개 아니에요. 저 썰매 끄는 게. 썰매 끄는 게. 네, 얘는 되게 새끼인데도 이렇게 커요. 자 와라 와라 걔들아 랄라랄라라 내가 이렇게 인기짱. 풀었어. 얘들아 앉아. 앉아. 사장님 물었는데 어떻게 되지? 그거요. 수시든 발라야지. 앉아. 그래요? 괜찮아? 어디 물렸어요? 여기. 정말? 호해져. 예쁜 예진 씨한테 와라. 애들이 나 잡아 먹을 거야. 야, 일로. 야, 무서워 죽겠어. 야. 굉장히 순해요. 얘들은 우리가 좀 예진 씨가 들어. 예진 씨가 빨리 들어. 나는 제가 제일 무서워 얘. 누구야? 예. 골드 미트가요? 리트리버. 굉장히 순해. 아, 물었어.
예, 그러면 우리 예진 씨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개를, 강아지를 한 번만 골라보세요. 나는 마르티즈를 좋아하는데 마르티즈가 없어. 마르티즈 없어요? 마르티즈 있어요. 왜 이렇게 이 개를 좋아하세요? 저는 키우고 싶어요. 어, 이 개가 되게 작고 예. 되게 예뻐요. 키우기도 되게 온순하고. 온순하고? 네. 어, 아, 지금 강아지 집에 키우는 거 있어요? 저는 요크셔 테리어 키우고 있거든요. 집에요? 네. 하... 근데 마르티즈 꼭 키우고 싶어요. 나는 조용하잖아. 다시 태어나면 요크셔 테리어가 되려고. 우리 벤지로 태어나실래요? 근데 사장님, 네. 우리 저기 예진 씨랑 예. 저에게 어울리는 개 한 마리씩 추천을 해주신다면? 아메리카 코카 스파니엘. 솔직하고 어? 야, 정말 그러네? 어, 되게 닮았어요. 야! 그럼 저한테 어울리는 개는요? 똑같아, 똑같아. 저랑 어울려요? 코 질질 싸고. 굉장히 개빡한 여기서 성격이. 가장 성격이 개빡하다고요? 네. 야, 영구야. 자, 애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예진 씨와 탁 트인 시원한 곳에서 세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도심 속 공원에서의 내추럴한 데이트입니다. 아, 한 폭의 그림 같다. 아, 이거 예진 씨가 이걸 다 사주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예진 씨는 공원에서 이렇게 데이트 해본 적 있어요? 어,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와. 공원에서는 요즘 데이트 잘 안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 운치가 좀 미끄러운데. 우리 예진 씨는 첫사랑이 누구예요? 첫사랑이요? 와, 글쎄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글쎄,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고요. 어. 근데 저는 그때의 그 감정, 그 설렘의 감정을 아직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정을 따라갈 만한 그런 느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 결혼하려는데 나 제대하기 전에 딴 남자랑 떠난 거야. 난 그 여자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여자 때문에 아직도 잠깐만. 이름 얘기하시고 근데 지금 군대 집에? 애기를 세 명이나 낳고 살고 있어요. 아, 아세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다 그 사람 보면은 막 좀 화가 난대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차였어. 내 인생이 차였어. 아, 근데 우리 예진 씨도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공원도 좀 걷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정말. 조만간. 뭐 좀 계획은 없어요, 특별히? 2년 뒤요. 2년 뒤? 네. 아, 그럼 사귀는 걸... 2년 뒤엔 정말 만들 거예요. 24살 때? 네, 그렇죠. 참나. 아니, 이게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계획으로는 2년 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소리 없이 다가오더라도 못 들을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안 듣고.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 게 정말 예쁜 분하고 팔짱 끼고 다섯 발만 걸어보는 게 소원이거든. 한 번만. 그래요? 다섯 번. 한 번만 진짜 영화 마음에 안 드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다섯 발만. 네. 시작. 하나, 둘. 세 면은 재미없죠. 아, 그래도 아니, 자연스럽게 시작. 시작. 하나, 둘. 세지 말리니까요. 그래도 다섯 발을 내가 난 쳤지 뭐. 그래서 연인처럼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자, 녹음이 가득한 공원을 거니는 저와 예진 씨, 꼭 연인 같지 않습니까? 2년 뒤 진짜 사랑을 예약한 손예진, 그녀는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손예진 씨가 하고 싶은 뭐 사랑이 있다면요? 사랑이요? 어떤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제목, 노래 제목.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클래식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나는 너무 아픈 사랑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막 되게 애절하고 막 불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불같은 사랑? 이야. 아, 근데 불이 쉽게 꺼지니까. 맞아. 아주 질. 오래가는, 오래가는. 네. 화롯불 같은 사랑? 맞아, 장작불 같은 사랑? 금방 확 맞아요. 올랐다가 꺼진단 말이야. 어떤 분은 담배불 같은 사랑을 바로 해. 뭐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그리고 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뭐 처음인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연기, 좋은 영화, 드라마로 많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손예진 씨와의 데이트 마지막은 저도 조인석 씨처럼 옷을, 제가 조시니까 옷을 뒤집어 쓰고 여기서 끝내볼까 합니다. 누구 맘대로요? 사람 부름 요즘.
꽃 하나를 우산 삼아 함께 비를 피할 진정한 첫사랑을 기다리는 여자 손예진. 첫사랑의 설레임을 기다리는 순산별 손예진. 그녀의 연기 속에도 이 맑고 순산 빛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바라봅니다.